김치의 맛을 바꾸는 가장 맛있는 무 고르는 법. 부먹나고 속이 까만 무 먹어도 될까? 1년 내내 싱싱하게 보관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소미입니다. 오늘은 가장 맛있는 제철 무 고르는 법, 보관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선선한 가을을 지나 쌀쌀한 초겨울로 가는 이때가 가장 제철인 식재료, 바로 무죠. 봄, 여름에는 무의 단맛이 빠져 매운맛이 강하지만 가을이 되면 맛과 품질이 높아져 겨울철 김장용으로 사용하기 참 좋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김장철 가장 맛있는 무 고르는 방법과 오랫동안 보관하는 방법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고르는 법! 곱고 긴 타원형으로 표면에 흠집 없이 매끄럽고 단단한 것으로 골라주세요. 흠집이 있는 경우 틈 사이로 수분이 빠져나간다고 해요. 같은 크기의 무여도 더 무거운 것이 좋습니다. 크기에 비해 가벼우면 무에 바람이 들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바람 든 무는 왜 생기는 거예요? 노화로 인해 영양 공급이 떨어지면서 빈 부분이 생기는 과숙 현상으로 비타민이 부족하며 맛도 없고 고무 씹는 식감이 나요. 만일 무를 살짝 두드렸을 때 텅텅 비어있는 듯한 소리가 나면 바람이 들어 무에 속이 빈 상태니 꼭 피해주세요. 또한 무의 녹색 부분은 광합성으로 인해 생기는 것으로 당분이 높고 수분이 많을수록 진하고 넓어집니다. 전체의 3분의 1이 녹색이며 색의 경계가 뚜렷한 것이 단맛과 시원한 맛이 적절하답니다. 잘 고른 무는 무청을 잘랐을 때 똑 소리가 나면서 물이 새어나올 거예요. 가끔 요리하려고 무 다듬다가 보면 속이 까만 무가 있던데 이게 상한 거예요? 아니면 곰팡이가 생긴 거예요? 속이 까만 무는 주로 봄, 여름에 재배한 무에서 자주 발견되곤 합니다. 이는 흑변 현상 또는 흑심증이라고도 불리고 있으며 온도가 높은 곳에서 무를 재배했을 때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땅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까만 무가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겠네요? 네, 맞습니다. 중소 함유량이 낮아지면서 속이 흑갈색으로 변하거나 비어지는 현상으로 상한 것은 아니니 안심하고 드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맛과 식감, 영양 함량은 떨어질 수 있으니 섭취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관법! 세척하지 않은 상태 그대로 적당한 크기로 손질해줍니다.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내부로 감싸주세요. 지퍼백 또는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고 야채칸에 보관해주세요. 물을 더욱더 오래 보관하고 싶다면 꼭 냉동 보관을 해주세요. 먼저 물을 세척한 후 껍질을 벗겨주세요. 용도에 맞게 잘라준 뒤 지퍼백, 밀폐용기에 담아줍니다. 단, 무는 수분이 많아 얼릴 경우 아삭한 식감이 떨어지니 참고해주세요. 해동 시 맛과 영양분이 빠져나가므로 원 상태 그대로 바로 조리해주세요. 물을 갈아서 얼음틀에 얼려주면 국물 요리나 고기 양념에 사용하기 좋아요.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도 가장 맛있는 제철 무 고르시길 바래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안녕! 필수! 무는 이것만 기억해주세요.